되고요. 그냥 아무 종이나 해도 되고요. 직사각형은 안 되고 정사각형 색종이로 해주세요. 사각형을 접어주고요. 펴가지고 반대쪽도 사각형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사각형을 접고요. 아니, 삼각형을 접고요. 이거 붙어주겠지. 그리고 펴가지고 삼각형을 또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가지고 이 가운데 선을 맞춰서 꼭지점을 모두 모아가지고 접어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 접고 이제 뒷부분을 접고요. 반대쪽도 뒷부분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삼각형 쪽을 벌려가지고 이 꼭지점을 이 꼭지점이랑 만나도록 이 사각주머니 모양 접기를 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 두 삼각형 겹 부분이 이렇게 겹쳤죠? 거기를 벌려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주고요. 이번에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도 접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도 이쪽이랑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고요.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가지고 부족한 꼬치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안쪽을 이렇게 다듬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과자 상자가 완성됩니다.